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맥시 신상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통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포장이 스프링 맥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품이 가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뜯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깔은 총 8컬러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이제 색깔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행사를 했던 게 여기 114번부터 121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사면 이제 이거를 증정을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났죠. 이제 그러고 2차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봄 컬러를 겨냥해가지고 만든 컬러예요. 근데 얘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보다 진짜 살짝 정말 살짝 요런 색깔들 빼고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요런 거 빼고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살짝 있는 이유가 요즘 저희는 황인종이잖아요. 손이 좀 노랗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완전 확 밝은 거보다 훨씬 더 피부색에 더잘 맞게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냥 워낙에 컬러들 자체가 밝으면 손이 더 까매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다이아미 자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나왔어요. 화면에 있는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121번 같은 경우에는 보랏빛이 좀더 도는데 화면에는 약간 더 파란빛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114번 같은 경우에는 손님한테 발라보니까 훨씬 더 손에 피부에 잘 어울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요거는 병젤입니다. 병젤이고 젤코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톱 위에다가 하나씩 바르고 닦고. 지금 요 손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밀키 톤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두번 바르고 살짝 펄감이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글램을 위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뭐 손님들 같은 경우에 좀 은은한 거 좋아하시고 손톱에 조금 그냥 생기만 살짝 주려고 하시면은 요런 것도 이제 약간 핑크랑 섞어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우유빛으로만 해주셔도 되게 이쁘게 이렇게 완성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 이름이랑. 자, 요거는 114번 고양이 핑크. 네. 이름을 짓는 것도 참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양이 핑크 한번 색깔 볼게요. 지금 이렇게 약간 매트한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병뚜껑은 색깔이 색색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뜨면 이제 이렇게 뭐 결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지지 않고 색깔이 한 번만에 표현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혼자 이렇게 발란싱도 맞춰지고 그래서 색깔은 뭐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투콧해도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해지는 정도.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핑크인데 손이 까매 보이지 않는 핑크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양이 핑크 114번이고요. 그다음에 115번 코랄 사춘기 코랄이라는 컬러예요. 사춘기 코랄. 사춘기 코랄. 색깔이
요거는 좀 진한 더 약간 다홍빛, 다홍이 살짝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핑크? 요거는 지금 너무 까만 손님들보다는 조금 손이 하얘 보이는 스타일들이 훨씬 더 이쁠 것 같은 그런 컬러긴 해요. 이제 아까 전에 색깔보다 훨씬 좀더 진해서 약간 손이 약간은 더 까매 보이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델 손 자체가 조금 까매서 좀더 까매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아까 전에 앞에 했던 114번이 훨씬 더 하얘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런 피부보다는 조금 더 하얀 분이 바르면 더 이쁠 컬러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치나 그라데이션 해도 되게 이쁘니까요. 자, 그 다음 116번 체다 치즈 맛. 체다 치즈 맛. 체다. 체다 치즈 맛은 어떤 맛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핫도그 사면 바로 치즈 그거 뿌려 먹는 그거, 약간 그거. 아, 네. 완전 뭔 맛인지 알것 같은 색깔. 그런 색깔이에요, 지금. 오렌지도 아니고, 겨자도 아닌, 진짜 그 치즈 있잖아요. 아메리칸 치즈 같은 그 치즈예요. 그래서 색깔은 좀 까만 분이 발라도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 주황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117번 어린 잎 그린. 어린 잎. 새싹. 새싹 색깔. 요 색깔 그라데이션 하면 이쁘겠네요. 프렌치나 이런 거. 녹차 이파리 색깔. 근데 약간 손이 좀더 하얘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밝아 보이는데, 직접 보면은 피부가 약간 까매도 훨씬 이렇게 잘 연결되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봄에나 초여름까지는 발라도 무관할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이런 색은 또 반짝이랑 같이 바르면 또 되게 이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색깔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8번 자주색 꼬치마. 네, 자주색 꼬치마. 치마 색깔이네요. 저도 오늘 받아가지고 처음 발라보는 거예요. 샘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발라주시고 이제 처음 보는데, 아, 요거는 까만 분들이 발라야겠네요. 그러면 좀 약간 섹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되게 완전 형광도 아닌, 뭔가 세련된 색깔? 요런 거는 딥프렌치 같은 거 하면 되게 이쁜 색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도 괜찮고, 요거랑 형광이랑 나중에 콜라보해서 바르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 톡톡. 오렌지 톡톡 119번. 이거 약간 이름 지으시는 분이 좀 신이 난것 같아요. 그 앞에 이름보다 훨씬 생기 있게 지으시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어떤 색이냐면, 완전 형광, 그 우리 맨날 바르는 형광 색깔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다운된 색깔인데, 훨씬 좀그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형광색인 것 같아요. 완전 형광 이런 거 아니고, 조금 약간 다운돼 보이지만 그래도 튀는 그런 색깔. 그래서 여름까지도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톡톡을 보셨고, 그 다음에 초록색 우체통. 지금 이거 신났다니까. 초록색 우체통 색깔. 이거는 그 울산 우체통인가? 아, 이게 완전 초록색이 아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진한 아, 진한 파스텔 초록 같은 건데 지금 여기 화면은 너무 너무 밝아요. 지금 이거 화면하고는 완전 틀린데 지금 오렌지 톡톡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자작 있던 꽃이마? 꼬치마 그거랑 콜라보해서 바르면 되게 이쁠 색깔인 것 같아요. 우체통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블루 화이팅. 블루 화이팅. 이거 약간 그냥 지운 것 같아. 맞으면 지금 힘들었다. 힘들었어. 지금 이름 짓는 게 힘들었어. 블루 화이팅. 이거는 보라 파랑 같은 보라 완전 보라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깔은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깔은 아니고 이것도 여름에 발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좀 밝은 약간 밝은 그런 반짝이 같은 거 같이 바르면 되게 이쁠 색깔인 것 같아요. 요런 색깔은 까만 발에다가도 해놔도 좀 정리돼 보이는 그런 색깔이라서, 도라지? 약간, 도라지라고 지을 순 없잖아요. 청보라. 지금, 그래서 화이팅을 보셨어요. 마지막을 힘쓴 듯한 느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114,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114, 115, 116, 117, 118, 톡톡이, 우체통, 화이팅. 이렇게 지금 다, 앞에는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여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플러스 친구, 뭐,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여기 인스타 모두 열려 있으시니까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